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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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시립미술관장 선승혜입니다. 대전 시립미술관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NC 속도 협력전 게임과 예술 환상의 전도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번 전시는 게임과 예술의 미래판으로 2021년 6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대전시립미술관 창작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창작센터는 대전시립미술관의 분관으로 원도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메타버스 세계에서 환상현실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예감하는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를 위해 먼저 많이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의 개막식은 카이스트 이광용 총장님,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의 남주환 교수님의 인사말에 이어 대전시립미술관 빈안나 큐레이터의 전시 소개, 그리고 참여 작가 오주영님, 김태환님, 김성현님, SOS의 여민아님, 전성진님, 홍진성님, 이승원님의 작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NC 속도의 전시 설명은 저와 남주환 교수님께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광용 총장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총장 이광용입니다. 선승혜 관장님, 남주환 교수님, 빈안나 학예 연구사님, 그리고 여러 작가님, NC소프트 관계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특별전이 열리는 대전 창작센터에서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인사 나누게 되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 창작센터에 가서 실제로 작품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죠? 학생들을 만나거나 영화나 TV 등 미디어를 보다 보면 이제 게임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하나의 독립된 문화 요소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하면서 가상현실 속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캐릭터를 키우거나 세상에 없는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등 우리는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게임은 창작을 통해 생각을 다양한 방법으로 자유롭게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할 수 있다는 면에서 예술과 그 괴를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특별전은 이러한 공통점에 착안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두 문화의 융합에 도전하여 새로운 미래 가치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특별히 이번 도전에 앞으로 문화기술을 이끌어갈 우리 카이스트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카이스트와 대전시립미술관 그리고 NC소프트가 힘을 모아 열심히 준비한 이번 특별전이 지역사회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인류의 문명을 더욱 윤택하게 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전 창작센터에 방문하셔서 과학기술과 게임 그리고 예술의 융합이 만들어낸 작품들로부터 감동과 새로운 영감을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애써주신 NC소프트 김택진 대표님과 윤송이 사장님께 감사드리고 대전시립미술관 NC소프트 카이스트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작가님들께 특별한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카이스트 이광용 총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일정을 위해서 우리 이광용 총장님께 오늘 인사말에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그러면 오늘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먼저 인사 말씀을 좀 올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게임과 예술 환상의 전조는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0년도 문화기술연구개발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문화기술선도대학원의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카이스트 교수님들께서 노고를 아끼지 않고 이 사업을 유지하신 것에 대해서 응원을 드립니다. 응원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는 대전시립미술관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NC소프트가 정부, 대학, 기업의 경계를 넘어서 R&D로 협업하는 모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전시를 저희 대전시립미술관 창작센터에서 개최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이번 전시 제목은 환상의 전조입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하는 상징인 동시에 예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전조는 예감이라는 뜻으로 윌리엄 브레이크의 시 순수의 전조에서 차용하였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게임과 예술은 공감 미술의 새로운 미래판입니다. 게임이 예술을 만나면 놀라운 융합이 일어나고 상상 놀이터가 무궁무진하게 자유로운 다양한 표현으로 확장됩니다. 이번 전시는 특히 또 정부, 그다음에 문화기관, 대학, 기업이 함께 만들어낸 게임 예술의 쾌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번 전시가 열리고 있는 창작센터는 대전의 원도심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젊은 MZ세대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렇게 MZ세대를 중심으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이번 게임과 예술, 환상의 존재는 사회 가치의 실현과 그 공헌에 있어서도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전시를 개최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이 환상 현실이라는 것이 시공간의 제약을 넘는다는 점에서 자유로움을 선사한다는 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자유롭게 연결되는 무시간성, 무공간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신의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무시간성이라는 것은 환상현실에서 경험하는 즐거운 감정이 시간이 흘러도 기억에 계속 남는다는 의미입니다. 무공간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 메타버스 세계에서 수없이 하는 세계들이 공간의 제약 없이 무한히 확장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는 특히 NC소프트에서 아낌없는 지원과 또한 참여 작가로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윤송이 사장님께서 전해주신 인사말 중에서 한 구절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용해 드리고자 합니다. NC는 20여 년 동안 상호작용의 매체인 동시에 스스로 혁신의 가능성을 생산해내는 게임의 무한한 확장성을 지켜왔습니다. 저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즐거움을 끊임없이 상상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관람객 여러분들도 즐거운 상상과 자유로운 시도를 마음껏 즐기시고 게임과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윤송이 NC소프트 사장님께서 인사말을 전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남주환 교수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남주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전시에서 선승의 관장님과 함께 공동으로 전시 기획을 맡았고요. 그리고 작가 공모 및 초청, 그리고 예산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살림살이 역할을 또 수행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이제 기획을 시작을 했고요. 이게 짧은 시간 동안 전시 준비가 가능할지 걱정이 사실 매우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저께 전시가 드디어 시작되고 또 오늘 이렇게 개막식을 하게 되어서 매우 감격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컴퓨터 게임은 이제 제가 어린 시절인 1980년대 동네 오락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요.
이제는 이제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했던 게임들은 뭐 조이스틱이랑 버튼을 정교하고 빠르게 조작해서 적을 무찌르고 점점 높은 난이도에 도전하는 그런 재미로 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희 집에 있는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은 이제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좋아해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제가 했던 게임처럼 단순하고 물리적인 조작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상 세계에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모아서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고 또 가상의 캐릭터랑 교류하면서 훨씬 더 창의적이고 또 다채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게임은 단순히 이 유희의 수단이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고 상상력과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번 게임과 예술 전시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졸업생 및 재학생 작가들이 이 게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넘나드는 작품을 선보이고요. 또 우리 사회에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미디어 아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제 라이징 스타인 오주영 작가는 레트로 게임 형식을 빌려서 과학기술 발전 이면에 있는 문제점들을 이렇게 이슈화하고 있고요. 또제 연구실 졸업생이자 일상의 모든 면이 예술적인 김태환 작가는 현재 코로나 시대 힐링을 주제로 한 감각적인 작품을 선보입니다. 그리고 문화기술대학원의 재학생인 김성현 작가는 AI 이미지 생성 모델인 스타일겐과 5만 장의 비디오 게임 이미지로 수백 차원의 숨은 공간을 손가락으로 탐색하고 또 시각화하는 작업을 선보이고요. 또 6명으로 구성된 SOS팀은 가상 및 증강 현실 기술을 바탕으로 이 범우주적인 세계관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연결된 작품을 선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이제 이번 전시를 후원하고 있는 NC 소프트에서는 이제 NC 플레이라는 타이틀 아래 여러 가지 이 다양한 문화 컨텐츠를 선보이는데 그 중에는 게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생성 예술도 있고요. 또 게임 속넌 플레이어 캐릭터의 습작 스케치가 어떻게 발전하고 진화하는지 그리고 7명의 소설가가 즐거움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내용 등 다양한 아이템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카이스트는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곳이고 공부벌레들만 가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저희 이제 문화기술대학원은 과학기술을 문화예술 영역까지 확장을 해서 이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 활약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또 융합예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예술가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게임과 예술 전시가 이러한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일조하고 또 게임 문화를 보다 긍정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감사해야 될 분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몇분 말씀을 드리면 이번 전시를 총 지휘한 대전시립미술관 선승인 관장님 그리고 전시 준비를 위한 모든 디테일을 챙기시고 자료를 필요할 때 그때그때 만들어주신 비난나 하계사님 그리고 작가들 작품 설치를 돕고 전시 홈페이지도 만들어준 우리 문화기술대학원 최은진, 최영준 학생, 그리고 전시 기획을 도우시고 많은 조언을 주신 문화기술대학원 우은태 교수님, 도영임 교수님, 이성희 교수님, 그리고 이번 전시를 가능하게 해준 한국 콘텐츠 진흥원, 마지막으로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신 우리 NC소프트의 김부영 센터장님, 또 박명진 센터장님, 박성진 실장님, 오인샘 팀장님 등 참가해주신 모든 실무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저희 인사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번 전시를 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의 큐레이터로서 진행한 비난나 큐레이터의 전시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주현 교수님께서 전시 소개를 또 길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또 덧붙일 말이 좀 궁합니다. 네,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비난나입니다. 저희 게임과 예술 환상의 전조 전시는
지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정말 게임이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에게 친숙한 어떤 게임의 요소들 또 측면들 또 어떤 감성들이 지금 이 시대의 어떤 최첨단 기술과 또 이슈들과 결합했을 때 어떠한 상상력이 가능해지고 또 우리가 또 미래에 어떤 예술로 확장할 수 있을지를 경험해 볼수 있는 그런 전시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어떤 미래적인 실험작들이 가능할 수 있는지 즐기시고 또 체험하시고 또 가능한 상상의 세계를 또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 전시 기간 중에 그 아티스트 토크 또 라운드 테이블을 비롯한 부대 행사들이 대전 시립미술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방영이 될 예정이니까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전시 소개를 남주환 교수님이 다 해주셔가지고 겹네요.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시가 만들어진다는 거는 하나의 또 다른 창작과 같은 일과 같은데요. 이번에 비난나 큐레이터님께서 되게 굉장히 많이 애써주셨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이제 온라인 개막식, 오늘의 개막식을 유튜브로 보실 분들은 저희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의 홈페이지, 대전시립미술관의 홈페이지, 그리고 NC소프트 블로그를 보시면 다양한 전시의 소개들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참여 작가분들의 작품, 그리고 그 감상, 어떤 생각을 하셨고, 또 게임과 예술이 내 안에서 어떤 것이었는지 한분한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지영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먼저 지금 이번 전시에 참여하게 된 졸업생 작가 오주영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게임이라는 주제가 오롯이 작품에 녹여날 수 있도록 이렇게 게임을 주제로 전시를 열어주시고 초청해주신 교수님과 그리고 대전 시립미술관 그리고 저를 후원해주신 NC소프트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작품의 경우에는 제가 기존부터 해왔던 레트로 게임이라는 어떤 형식을 바탕으로 기대치 않은 풍경이라는 작품과 지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작품 두 개를 레트로 형식의 어떤 게임방에서 보여줄 수 있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게임의 내용은 이제 두 작품 모두 과학적 성과 뒤에 감춰져 왔던 이야기들을 일종의 내러티브와 서사성을 가지고 플레이해볼 수 있도록 제안을 했는데요. 여기서 특이하다고 보실 수 있는 점은 게임이 어떻게 보면 게임성이 있어야 될 텐데 제가 만들어낸 게임은 두개다 이제 어떤 게임성에 치우쳐져 있기보다는 그 내러티브를 지속하기 위해서 게임적 장치를 역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쥐들에게 희망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험실에 쥐가 되어 보면서 우리가 게임에서 관성적으로 아이템을 먹거나 점수를 높이기 위해 하는 행동들이 역으로 쥐한테는 치명적인 결과로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비틀어진 결말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고요. 두 번째로는 AI가 미래 AI가 자아를 찾았다는 내용인 기대치 않은 풍경이라는 작품에서는 실제로 AI가 되면서 자신의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를 발견해내고 그렇게 됨으로써 오징어라는 새로운 어떤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그 위트 있는 작품입니다.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연구자로서의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느껴왔던 어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게임이라는 몰입되는 환경 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의 연속 선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오지영 작가님의 작품은 저희가 레트로이기도 하면서도 인공지능이기도 하면서도 저희 이번 전시회 맨 처음에 만날 수 있는 작품으로 가장 반가운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마 직접 보시면 아마 그 매력이 흠뻑 빠지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다음으로는 그 다음에 김태환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졸업생 김태환이라고 하고요. 네, 저희
남주환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석사를 했고,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 음악과 관련된 회사를 창업해서, 네, 거기서 이제 연구, 아까 남주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그걸 이제 사용자 경험과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선보일 작업은 제 Shining in the Gap이라는 작품이고요. 그래서 이 공간은 이제 치유를 모티브로 한 가상 공간과 그리고 그 안에서 유영하는 캐릭터, 즉 관람객의 움직임을 드러내주는 그 입자 공간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백그라운드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작은 입자들과 그로 이루어진 이제 프랙탈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픽셀 하나하나가 담고 있는 그 RGB 정보가 이제 흘러나오는 앰비언트 사운드의 주파수 대역 범위에 맞게 이제 매핑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시시각각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뭔가 이합집산을 하고 그게 또 분리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 안에서 이제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각각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자들이 자유로운 운동을 통해서 그 프랙탈 구조를 형성해가는 모습이 이 관계에 속할 수밖에 없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형상화해주고 그 안에서 이제 존재성과 유일성을 드러내주면서 그게 이제 치유로 느껴지도록 하는 네, 그런 영상으로 구성을 했고요. 이 마주보고 있는 그 전시 공간에서 마주보고 있는 이제 두벽 사이의 공간에서 이제 관람객이 자유롭게 이제 상호 작용을 하면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을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 관람객 움직임의 메타데이터가 이제 센서로 수집이 되고 그게 오디오 비주얼 반응에 따라서 뭔가 추상적인 입자 형태로 이제 그래픽 디자인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잔잔한 이렇게 시청각 자극만 존재하는 곳에서 관객들이 그렇게 서로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그걸 이제 서로 따라서 막 움직이고 하는 그런 그렇게 공간 전체를 연주하는 경험을 또 제공하고요. 그래서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움직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관람객들이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서로 움직임을 모방하면서 형성해 나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관계와 관계에 연결된 그런 인터랙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운드 역시 이제 치유를 모티브로 이제 앰비언트 사운드 샘플들을 배열해서 구성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또 시청각적인 경험, 이제 또 전시장 내에 제가 비치한 시향 부스를 통해서 좀더 이제 공감각적인 심상으로 극대화가 되는데요. 이렇게 제가 지금 입자가 하나하나 모여서 어떤 구조를 이루어내고 흩어지고 이런 반복된 움직임을 형상화하고 있는데 이걸 또 향으로 구체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네 가지의 향이 이제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이름 각각 이제 me, you, us and them 이네 가지 관계를 지칭하는 네이밍으로 기획이 되었고요. 이 다양한 뭐 몇천 개의 그런 향유들 중에서 되게 재밌는 게 자연에서 보통 추출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인간이 오직 그 오로지 인간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합성 향유를 이제 iOS E 슈퍼라는 향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특징은 이제 인위적인 향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흔히 살냄새라고 표현하는 체취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향이 이제 본인부터 다른 사람까지 또 그게 같은 향으로 느껴지지 않고 또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되게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OS E 슈퍼라는 향로가 이런 관계를 드러내는 게 정말 적합하다라는 이제 느낌이 들어서 이 향유를 위주로 작업을 했고 거기에 이제 이걸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다른 향유들을 추가해서 네 가지를 구성을 했고요. 이게 이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남성 향이다, 여성 향이다 뭐 이런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이제 인간 본연의 모습에 가깝게 구성을 하기 위해서 좀더 애니멀릭한 원료들, 뭔가 사향누르의 생식랑이라든지 나무뿌리의 수지라든지 가죽 이런 이제 원시적인 원료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좀 공감각적으로 느끼면서 관계와 치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그 사이에서 빛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 인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고찰인 동시에 과학 예술로 다시 풀고 아마 굉장히 섬세하다. 그다음에 또 그것이 지금 현재를 바라보는 어떤 치유의 시간들이라는 점에서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성현 작가님의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양체를 제작했고 카이스트 비주얼 미디어 박사과정으로 지금 재학 중인 김성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작품 준비를 위해서 너무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작품 다양체는
손과 손가락의 변형을 인식하는 림모션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딥 뉴럴 네트워크가 학습한 게임 이미지의 잠재 공간을 탐험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네트워크가 생성한 이미지는 볼륨을 시각화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비주얼라이즈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은 제가 직접 작성한 코드를 바탕으로 구현이 됩니다. 네트워크 구현을 위해서 본 작업에서는 이제 엔비디아에서 제안한 스타일겐 구조를 사용을 했고요. 학습을 위해서 약 5만 장 정도의 비디오 게임 플레이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학습이 완료되고 나면 512차원의 잠재 벡터를 입력으로 주어서 새로운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잠재 공간이라고 하면은 어떤 데이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값을 가진 잠재 벡터가 정의가 되는 공간으로 딥러닝 기반의 연구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잠재 공간이 무엇인가 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게 무엇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256 곱하기 256 곱하기 3차원의 크기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이 이미지의 모든 픽셀 값을 한 줄로 세우면 약 19만 차원이 됩니다. 이 19만 차원의 벡터가 정의되는 이미지 공간의 영역 대부분은 굉장히 쓸모없는 이미지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노이즈 이미지로. 그래서 심층 학습 연구자들은 이 차원을 축소하고 데이터를 의미 있는 공간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네트워크에 강제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지금까지 설명한 이야기는 다 기술이지 어떤 부분이 예술이지? 하고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전에 저는 간단한 일화를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리처드 필립스 파인만의 생애를 다룬 BBC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판타스틱 미스터 파인만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거기에 나온 이제 인터뷰에서 파인만이 예술가 친구에 대한 일화를 소개를 합니다. 그 예술가 친구가 파인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술가들은 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지만 과학자들은 꽃을 분석해서 지루한 것으로 만들지 않느냐, 재미없는 것, 따분한 것으로 만들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파인만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파인만은 꽃을 과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꽃을 이해하고 더 많은 속성을 들여다볼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꽃의 아름다움이 단지 눈으로 보이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꽃이 예를 들어서 번식을 위해서 곤충이 볼 수 있도록 꽃 색을 진화시킨 과정이나 아니면 꽃을 이루는 세포들의 복잡한 생명활동 이런 것들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곤충 또한 아름다움을 느끼나 왜 곤충은 이런 색깔에 끌릴까 하는 등 질문의 가지를 확장하는 것이 꽃을 지루한 것으로 만들기는커녕 꽃이 훨씬 더 꽃에 대한 상상과 흥미를 유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일화는 대상이 보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가를 자연과학을 비롯한 다양한 차원에서 이해했을 때 그것의 예술적 가치를 오히려 증진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시 공간 가운데 설치된 컴퓨터는 실시간으로 사용자 입력에 따른 출력을 계산을 합니다. 이 기계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대 공학의 정점에 서 있는 장치고 고도로 복잡하고 아름다운 구조를 가집니다. 모래에서 규소를 추출해서 만들어진 이 반도체 칩은 인간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어진 지적 연산을 수행을 합니다. 본체 내부에 있는 GPU는 초당 수천만 회에 이르는 연산을 진행해서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코드를 기반으로 신경망의 행렬 곱셈을 연산하고 빛의 경로를 계산해가면서 그것을 실시간으로 모니터에 출력을 합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상상하면은 화가의 그림을 보면서 물질을 상상하는 것과 비슷한 종류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장치 위에서 동작하고 있는 코드 또한 이야기를 빠뜨릴 수 없는데요. 코드를 이해하고 나면은 그 코드에 존재하는 어떤 공예적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학부 때 영상 디자인과 컴퓨터 공학을 이제 전공을 했는데요. 디자인을 본 전공으로 했을 때 컴퓨터 공학을 처음 공부하고 코드를 만졌을 때 잘 만든 디자인을 보았을 때 느끼는 아름다움이 잘 짜여진 코드를 보았을 때 느끼는 아름다움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 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어떤 코드는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 있어서 이거를 들여다보는 사람에게 어떤 웅장한 건축물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또 어떤 코드는 굉장히 알아보기 쉽게 짜여 있기 때문에 마치 작성자가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또 어떤 코드는 너무 간결한 나머지 어떤 대화보다도 더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이런 코드들을 공학계에서는 보통 잘 짠 코드라고 부르는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서 어떤 종류의 아름다움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 또한 제가 직접 작성한 코드가 사용이 되었고요. 저는 컴퓨터를 이용한 예술 작업에서 작가가 해당 기술의 의미를 이해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재조합하고 변형해서 사용한다는 사실이 어떤 발터 베냐민식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아우라를 지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우라는 작가와 관객이 어떤 같은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겪었을 생각의 흐름을 상상하면서 그것의 가치를 함께 이해하고 공유하고 있다는 공감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학을 연구하는 대학원에 들어와서 공학 논문을 처음 읽으면서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발달한 기술을 소타, 그러니까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라고 부른다는 건데요.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술의 경지라는 거죠. 그 말은 극도로 발달한 기술은 예술과 구별하기 힘들다라고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구나. 그리고 사실 미학을 전공한 저로서는 아트가 테크네였고 뭐 예술과 기술은 결국 근본이 하나였다. 그리고 그 궁극의 경지는 하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도 어떤 그 궁극의 아름다움은 역시 하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SOS팀의 오늘 네 분이 발표해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민아 작가님, 홍진석 작가님, 그래서 그 다음에 전성진 작가님, 이승환 작가님 순서대로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OS 작품에 참여한 여민화입니다. 우선은 저희 같이 함께한 작가들을 대신해서 이 전시에 함께해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과 오늘 함께해 주신 관객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희 그 SOS 참여 작가분들은 그 시청각적인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화면 공유를 간단하게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저의 이 부담스러운 얼굴과 함께 발표를 시작할 텐데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시는 걸로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여민아입니다. 저는 미디어 아티스트이고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UVR랩 소속으로 확장현실을 연구 중입니다. 네, 연구자로서 저는 이제 확장현실이라는 매체의 매끄럽고 액화된 표면과 그것의 유동성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그러한 매체 속에서의 어떤 다원화된 움직임들을 탐구하는 중이고요. 지난 몇 년간 저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서로 다른 현실들이 연동된 환경으로서의 확장현실을 연구해 왔는데요. 그로써 시공간 경험을 정의하는 어떤 인위적인 경계들을 해체하는 시도를 해왔고 특히 사람들이 기술적 경험의 주체이자 에이전트로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연구했습니다. 그 실천의 일환으로는 저는 창의적 표현과 자기주도 학습에 익숙치 않거나 접근성이 낮은 사람들을 고려한 인터랙티브 시스템들을 설계, 개발 그리고 평가해왔습니다. 또 저의 다른 작업들 역시 매체가 정의하는 시공간의 경계를 사용자의 실시간 참여 행위 내지는 퍼포먼스로서 해체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었고요. 그 과정에서 주로 3D 시각화와 그리고 딥러닝 기법들을 사용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작가로서 지금의 기술 매체 시대 속에 행성 규모의 컴퓨팅 환경에 대해서 사유하는데요. 그런 환경에서 급진적으로 변화해온 시공간 감각이나 지정학적 움직임들 그리고 가치의 순환 방식들에 주목합니다. 제가 다루는 XR이라는 매체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매체로서 각광받고 있지만 동시에 지정학적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작동하는데요. 예를 들어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위도와 경도의 과학, 뭐 랜드마크 등등 시공간의 감각을 획일화하거나 뭐 일어나하는 패러다임을 여전히 재사용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 매체 이중성으로부터 저는 역사적 소수자들이 이제는 행성 스케일로 존재하는 기술적 인프라를 어떻게 재사용하고 재참여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들을 탐색을 합니다. 특히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만의 기술적 방식들 그리고 체화된 기술로서 시공간을 중첩시키고 가로지르고 횡단하고 때로는 무단횡단하는지에 대해서 관심 많고요. 제가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작품은 찬드라의 신호입니다. 지금 소리가 아마 나오는 중일 텐데요.
AI 신호는 행성들 간에 구축된 네트워크 환경 속에서의 노동 행위를 다시 상상하고요. 예, 소리가 조금 큰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일종의 노동 퍼포먼스의 무대로서도 제시됩니다. 이런 식으로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사가 완성이 되는 작품이고요. 제 작품의 주요 요소인 사운드는 게임 사운드 디자이너이자 미디어 사운드 아티스트인 폴 바주카 작가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더 많은 것은 실제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예술로서의 게임에 대해 어떻게 사유해왔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더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 작품은 시청각적 서사 구축으로 시작됐는데요. 주인공이자 관객인 찬드라의 다민족적이고 비인간화된 그런 열린 아이덴티티를 설정하고 또 그들이 살고 있는 어떤 가상현실을 이끌어나갈 행위들을 상상하면서 이를 게임화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찬드라가 살고 있는 간행성 네트워크 환경을 어떻게 조형적으로 풀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과정에서 뭐 바닷속이나 미세먼지 공중 등으로 이제 가상현실 환경을 실험해보기도 했고요. 이어서 이 서사를 어떻게 텍스추얼하게 풀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은 한국어와 영어라는 두 개의 다른 언어를 어떻게 동시에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해서 이제 2D 텍스트 인터페이스로는 영상 자막 형식을 차용했고요. 또 증강현실을 연상시키는 3D 텍스트도 활용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찬드라가 실행하는 노동행위들, 퍼포먼스들에 대한 어떤 이제 청각적인 신호를 위해서 폴 바주카 작가님과의 협업에 이르게 되었고요. 또 이제 주어진 무한대 규모의 3D 가상현실 공간 속에서 어떻게 공간 서사를 구축하는지에 대해서도 조형적인 탐색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일종의 건축적이고 어떤 환경 조형물들이 탄생하게 되었고요. 그런 환경 속에서 가능한 상호작용들을 다각도에서 관찰하고자 했습니다. 예, 제가 이번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주로 사용한 툴은 유니티 3D라는 것이고요. 이 지금 화면에서 왼편에 보시면은 레이어 창에 행성 1, 행성 2, 뭐 유기체 1, 유기체 2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수의 가상 오브제들이 중첩되어 존재합니다. 그래서 작품은 원래 이제 헤드셋 VR이랑 그거랑 연결된 프로젝션 매핑으로 구현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시국상 위생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와이드 뷰 모니터 두 대로 대체하였습니다. 저 모니터들은 제가 작업할 때 사실 되게 이제 크게 느껴졌는데 전시장에 두니까 좀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뭐 이제 여러 매체를 탐색할 수 있어서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전시장에서 찬드라의 신호는 SOS라는 공동작품의 일부로서 2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SOS는 카이스트에서 길게는 저와 2년 동안 함께해온 윤영석, 전성진, 홍진석, 이승헌 작가님들과 함께해서 제게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그런 공동작품이고요. SOS는 디지털 트윈과 이제 확장현실의 매체 요소들을 예술적 발화수단으로서 접근하면서 저희만의 어떤 간행성적인 환경을 구현한 것이고 이런 환경 속에서 각자의 작품들이 맥락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네, 뜻깊은 전시기에 마련해주신 카이스트 대전시립미술관의 시소프트 세 기관에 깊은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발표도 남다르게 멋지십니다. 이제 아주 굉장히 다르구나. 진짜 환상의 전조가 아니라 환상의 현실화다. 환상현실이라는 단어가 아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SOS의 전성진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저는 먼저 제 그 아티스트 토크 영상을 한 2분짜리 영상인데 같이 공유하고 보면서 보고 나서 얘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간단하게 제 그 작품 영상이었고요. 또 제가 작품 준비를 하면서 또 관객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편지를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네. 좀 떨리네요. 이런 게 처음이라 갖고 좀 자유로운 분위기로 한번 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런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같이 작업할 수 있었던 SOS 팀원 이나 누나 그리고 형석이 그리고 진석이 그리고 승헌이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작품을 준비하게 된 거는 네. 일단 제가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생각들 중에 그 자연과 인간의 관계성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예전에 제가 어떤 책을 보면서 공교롭게도 윌리엄 블레이크 시인의 시를 하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면 어떤 이에게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나무가 다른 이의 눈에는 길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보인다. 어떤 이는 자연을 바보스럽고 추한 존재로 바라보고 어떤 이는 자연을 거의 보지 못한다. 그러나 상상력을 지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자연은 상상력 그 자체다. 네. 저는 이 시에 엄청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연을 관찰하면서 살기도 했고 또 그 자연을 관찰함으로써 느껴지는 그런 감동이나 그런 감정들을 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작품을 하게 된 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준비를 하면서 들게 된 생각 중 하나가 저는 학부 때 국제법이랑 국제지역학 그리고 시각디자인을 전공했고 지금 이제 문화기술대학원에 들어와서 AR, VR 쪽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연구 주제는 인류세에 관한 주제였어요. 그래서 항상 제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지속 가능성이나 자연에 대한 생각이 계속 뒤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예술가로서는 이제 개인 작업은 해왔는데 또 이렇게 관객 여러분께 또 작품을 보이게 되는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준비를 하면서 혹여나 제가 너무 부족해서 이제 그 작품을 제대로 만들지 못할까 그런 자질을 좀 의심을 해봤었는데요. 또 이제 제가 예술가들을 많이 알지 못하지만 좋아하는 예술가 중에 로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들 로댕의 그 생각하는 사람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 이제 로댕의 책 중에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좋아하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책을.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딱 꽂힌 말이 또 제가 페이지를 접어놨더라고요. 나중에 또 보려고. 그 말은 이렇습니다. 따라서 먼저 자연의 기초를 두고 그런 다음 나중에 자신의 자질에 맡깁니다. 그러면 자신의 자질을 예술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뭔가 제가 지금까지 마인드풀니스 명상 훈련을 하면서 이제 자연을 관찰하면서 해왔던 그런 훈련들이 아마 이번 작품 그런 에피파니아에 녹아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자연의 관찰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감동이나 감정 그리고 깨달음을 좀 관객 여러분들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제 예술은 손으로 만든 작품이 아니라 예술가가 경험한 감정의 전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이번 작품을 준비를 하면서
매일 아침 저희 뒤에 보이는 그 카이스트 어원동산에 올라가서 좀 더 자연과 친해지려고 노력도 하고, 제가 그런 느끼게 되는 과정들이나 그런 관찰하는 경험 이런 거를 작품 속에 녹아내려고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로댕의 말로 들어오면, 이렇게 경건한 믿음으로 자연을 연구하게 되면 아름다움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반드시 진실과 마주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실과 마주치게 되었을 때는 곧바로 그것에 몰두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자연을 관찰하면서 마주하게 됐던 진실은 뭔가 되게 불규칙하면서도 규칙이 있고 그 규칙 안에서 되게 자유롭다는 거였습니다. 네, 이 진실이 이번에 작품 속에 이제 작품의 주제가 게임과 예술이었는데 그 주제랑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임은 두 개의 키워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인터랙션이랑 보상이라는 키워드였습니다. 근데 보상 같은 경우 기존의 게임 그리고 많은 게임들이 너무 자극적인 보상을 주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몬스터를 잡으면 아이템을 얻거나 아니면은 내가 상대방을 쏘면 상대방이 죽고 나는 살거나 뭐 이런 식의 자극적인 보상이었는데요. 근데 저는 저의 그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어떻게 보면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트 안에서 사람들이 좀 자연과 인간의 관계성의 회복, 이런 조금 자극적이지 않은 그런 보상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 두 개의 키워드 중에서 인터랙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아트랑 연결되는지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어쨌든 이 인터랙션을 설계를 한 거잖아요. 근데 관객들이 와서 어떠한 움직임을 하더라도 그 앞에 보이는 그 아트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관객들이 하는 그 순간순간 하나가 제가 설계한, 미약하지만 설계한 그 인터랙션을 통해서 순간순간 아름다운 모습이 보인다는 점에서 이게 게임이랑 아트랑 조금 연결되지 않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갔을 때 이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제 순간순간마다 그 순간이 아름답다는 것을 조금 전달하고도 싶었습니다. 네, 기술적인 부분은 두 개의 모션 센서를 달고 있고요. 하나는 키넥트 센서고, 키넥트 센서는 사용자의 모습을 받아들여서 이제 화면에 나타냅니다. 하나는 적외선 감지 센서인데요. 그거는 이제 사용자가 움직일 때만 그 아래에 있는 포그 머신의 연기를 켜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오랫동안 인터랙션을 할 경우, 그러니까 어떤 움직임을 가져갔을 경우에 이제 그 포그 머신이 그 공간을 연기로 채우게 됩니다. 근데 그 연기를 채울 때 이제 중앙에 있는 그 화분에 비춰지는 그 빛의 연기의 모습을 보이고 사람들이 좀 더 이 공간이 채워지고 있구나 라는 그런 효과를 주고 싶었습니다. 네, 음악 같은 경우는 그 미제렐의 테네블의 알레그리라는 곡인데요. 이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노래라고도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게 다윗의 참회와 회복을 담은 곡인데요. 구전으로 성당에서 전해지다가 모차르트가 이걸 한번 듣고 악보를 만들어서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이런 저의 모든 생각 이외에도 저는 관객분들의
자유로운 그런 생각들을 너무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각각의 생각들이 저의 작품을 더 완성시킬 거고 또 네, 완성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곧 만 28살 생일을 맞이하는데요. 그 고우가 그림을 시작했던 나이가 28살이라고 해서 저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팀원, SOS 팀원들 그리고 카이스트 시티 플레이 조교님들 너무 열심히 고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남주환 교수님과 운택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NC소프트 그리고 대전시립미술관의 선승혜 관장님 그리고 비난나 권민희 큐레이터님 너무 감사드리고 저의 영상을 이렇게 멋지게 찍어주신 그 카메라 소울 컴퍼니 사장님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감동적이지 않은 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게임 예술, 그 다음에 과학기술과 결합된 예술의 선입견을 완전히 넘어서서 어떤 마음으로 진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좀 경험할 수 있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운이 아마 집에 와서도 전시 준비를 하면서 집에 와서도 가장 저에게는 오래 남았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그 이유가 있었다라는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진석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SOS에서 구성체 중 하나인 작품 오랑을 준비한 홍진석입니다. 저는 여민아 선생님이나 전성진 선생님처럼 이렇게 감동적이거나 되게 조리 있는 그러한 설명을 하는 것에 능하지 못해서 저는 시청각 자료를 준비하면서 네, 제 작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네, 준비하는 동안 도움을 많이 주신 선생님들한테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선 작품 소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인사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지금 보이시죠? 네, 그 일단 제 작품 이름은 오랑이고 그 다음에 이 오랑은 그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이랑 그 다음에 그 안에 내장된 마이크로 컨트롤러로 제작된 인터랙티브 오브제와 그 다음에 그것을 조작할 수 있는 증강현실로 구성된 작품입니다. 우선 그 오랑이라고 이 작품의 이름을 정한 이유는 사실 오랑우탄에서 출발합니다. 그 오랑우탄은 말레이시아랑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이랑 보르네우 섬에 사는 동물인데 그 이 오랑우탄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로 그 숲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오랑이 사람이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우탄이 후탄이 숲이라는 의미로 근데 제가 이거를 알게 된 게 대학생 때 인도네시아에 해외봉사를 가서 거기에서 네, 그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에서 하는 설명에서 네, 오랑우탄이 숲에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오랑우탄이라는 동물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네, 후에 왜 이 작품의 이름이 오랑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품의 원안은 그 앞서 그 이 사진에서 보여지는 플랜테이션이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 이 플랜테이션이 뭐냐 하면은 그 팜유나 아니면은 사탕수수 그다음에 뭐 대추야자 그러한 그 열대 지방의 작물들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농작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네. 이러한 그 플랜테이션이 그 일반 숲과 별반 다르지 않게 보이지만 어떠한 환경적인 문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만들기 위해서 살림벌채를 해야 되고 서식지 파괴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 어느 정도 나무가 자라면은 이 나무들을 다시 다 불태워버려가지고 다시 이 나무들을 심는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야 돼서 이것이 되게 환경적인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배웠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좀 조명해보는, 이러한 문제점, 환경적인 문제를 조명해보는 작업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그 생각을 전달하고자 하는 작품들을 구상하고 있는 와중에 네, 이번에 게임과 예술이라는 전시의 공모를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랑이 된 이유는 우선 다시 앞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러한 삼림벌채가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의 피해자는 어떻게 보면은 오랑우탄을 포함한 그러한 열대지방의 동식물인데 저는 이 SOS라는 세계관 속에서 그 안에 구상체라는 오랑이라는 그 이 세계관을 다시 만들었는데 그 세계관은 어떻게 보면은 지구와 가장 가까운 세계관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 오랑의 세계관 속에서는 네, 이 오랑의 세계관 속에서는 그 오랑우탄, 지금의 오랑우탄의 그 피해자의 위치에 있는 피행위자의 위치에 있는 오랑우탄의 입장이 어떻게 보면 오랑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람이 네, 피해자가 되고 그다음 피행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시나리오 속에서 출발을 하는데 네, 그래서 그 미래의 플랜테이션, 그러니까 이 지금은 동식물을 억압하지만 이 오랑 사람을 포함한 그러한 범생태계적인 그 피행위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피행위자를 유발할 수 있는 플랜테이션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상상 속에서 네, 출발한 작업물이고 그래가지고 이러한 모델링 작업을 하였고 네, 미래 속에서의 플랜테이션 이러할 것이다라는 느낌 속에서 네, 모델링 작업을 하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보충적으로 표현하는 네, 열대지방에서의 그 요소 중 하나인 제왕나비를 또 추가하여서 네, 이러한 오브제를 먼저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브제 죄송합니다. 네, 이 오브제를 먼저 제작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 오브제를 그 증강현실을 통해서 관객분들이 제어해볼 수 있는 이 공장 형태의 플랜테이션을 제어해볼 수 있는 네, 경험을 선사하고자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지뢰 찾기와 비슷하지 그리고 일단 AR 화면이 준비되지 못한 점은 정말 죄송합니다. 그 지뢰 찾기와 같은 그 게임을 통해서 이 공장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증강현실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그 증강현실을 통해서 조작을 하였을 때 그 공장에 가습 그 연기가 나오는 굴뚝 모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모터 파트라든지 아니면은 조명 파트라든지 이것을 직접 제어해보는 경험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사실 제가 대학생 때 비디오 게임이라는 수업을 들었을 때 그 교수님이 그 게이미피케이션의 요소 중에서 하나가 자발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증강현실로 어떻게 그 조작을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이것이 인터랙션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을 그 추가적으로 하진 않았는데 그 게이미피케이션의 요소 중인 자발성이라는 것을 좀 한번 가져와 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네, 작품에 자발성을 네,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여튼 이렇게 해서 게임과 예술의 SOS의 네, 구성체로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작품을 준비하는 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그 정말 많은 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특히 네, 되게 바쁘신 와중에 그 예산 집행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많이 지도해 주신 남주환 교수님한테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그 대전시립미술관에 저는 특히 비난나 큐레이터님이랑 그다음에 권민희 선생님한테 정말 제가 너무 정신이 없었고 그 학기를 하는 도중에 같이 이것을 병행했어서 항상 좀 네, 반응도 느리고 정신도 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네, 이렇게 전시까지 잘 끝까지 이끌어 주셔서 정말 특히 감사드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 SOS에 같이 준비한 작가님들한테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발표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에서 많이 본 듯한 그러면서도 보지 못한
어떤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사실은 이 오브제로 나와서 굉장히 더욱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승헌 작가님의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SOS에서 연결을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일 이승헌입니다. 저는 시청과 발표 자료를 준비해서 잠시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혹시 화면 다 잘 보이시나요?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스터에그의 개념에 대해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 이스터에그 하면 보통 부활절 달걀을 많이들 떠올리실 텐데요. 제가 말하는 이스터에그는 게임 등에 숨겨진 메시지나 기능을 뜻합니다. 숨겨둔 부활절 달걀을 찾는 문화에서 유래된 개념이라서 어렵지 않게 맥락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에서의 이스터에그는 주로 우연히 찾아냈을 때 본 줄거리에서는 알 수 없는 정보나 인터랙션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개발자의 귀여운 장치일 수도 있고 혹은 게임의 세계관을 설명하는 힌트 조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이스터에그의 특성이자 매력 포인트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요소들이 이스터에그를 매력적으로 만드는지 살펴보면 첫째로 보통의 플레이 패턴으로는 쉽게 찾을 수 없도록 숨겨져 있습니다. 둘째로 이스터에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찾아서 인터랙션을 하기 전까지는 이스터에그의 콘텐츠에 대해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터에그를 찾고 인터랙션을 하는 것과 인터랙션의 시점은 모두 플레이어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한마디로 필수가 아닌 선택이기 때문에 이스터에그를 찾아서 인터랙션을 한다면 그것은 플레이어의 의도가 크게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터에그는 내가 직접 찾아낸 숨겨진 깜짝 선물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스터에그가 여러 개 있다면 어떨까요? 이 이스터에그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 개의 이스터에그가 각각 어떠한 스토리의 파편적인 힌트 조각이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이스터에그들을 하나하나 모으다 보면 어떠한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한 단계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스터에그를 파편적인 힌트 조각을 넘어서 여러 스토리 간의 관계를 재정의할 수 있는 연결 지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터에그와의 인터랙션 여부 그리고 이스터에그 콘텐츠의 해석에 따라서 스토리들 간의 연결성은 다양한 형태를 띱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롯이 그 주체의 창의적인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스터에그들을 통해 찾아낸 연결성은 내가 직접 찾아낸 선물과도 같습니다. 저 이스터에그로 표현하는 연결은 제 작품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저는 이 연결을 이스터에그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했습니다. 저 이스터에그 다이어그램은 SOS의 다른 세 작가분들의 작품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세 개의 큰 아이콘들은 각 작가분의 작품을 상징하고 작품들에 대한 이스터에그들을 배치해서 화면과 같은 이스터에그 다이어그램을 구성했습니다. 각 작품 하나하나가 독립된 세계를 구축하면서도 세 작품이 어우러져 하나의 세계관을 구성합니다. 이스터 에그들은 각 작품의 고유한 이야기 그리고 다른 작품과의 연결 지점에 대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이스터 에그 다이어그램 구성을 Meaningful Gamification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Gamification이란 게임적인 요소나 원리를 비게임에 적용하는 방법론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Meaningful Gamification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Meaningful Gamification이란 자율성에 기반해서 내재적 동기를 이끌어내는 게이미피케이션 방식입니다. 이스터에그 다이어그램은 Meaningful Gamification 요소들 중 Exposition과 Information의 개념을 차용합니다. Exposition의 개념은 참여자가 어떠한 이야기의 흐름을 체험하고 본인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합니다. Information의 개념은 게임 디자인 및 게임 디스플레이를 활용해서 사용자 경험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합니다. 저는 각 작품 및 이스터에그를 추상적인 상징 아이콘으로 표현해서 하나의 게임 디스플레이로 만들었고 파편적인 이스터에그 콘텐츠로 서사를 부여했습니다. 직접적인 설명 대신 아이콘,
그리고 선택적인 이스터에그 인터랙션을 통해 참여자 본인만의 상상력으로 콘텐츠들을 연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이스터에그 다이어그램이 실제 SOS 세계관을 이어주는 방식을 Meaningful Gamification의 플레이와 초이스의 개념을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플레이의 개념은 참여자가 자유롭게 세계관을 탐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초이스의 개념은 이야기에서 참여자가 주도권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개념을 오픈월드 RPG 프레임워크로 묶어서 관객이 SOS 각 작가분들의 작품과 인터랙션하면서 자유롭게 SOS 세계관을 탐험하고 선택적으로 이스터에그와 인터랙션을 해서 주체적으로 세계관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세계관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작품 연결을 소개합니다. 작품 연결은 AR 증강 오브제 그리고 모빌 설치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R은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추가적인 정보를 얻거나 인터랙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스터에그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숨겨져 있고 콘텐츠 내용을 알 수 없고 인터랙션 여부와 시점은 온전히 사용자에게 달려있기에 SOS 세계관에서의 사용자 경험 디자인 요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 AR로 증강되는 이스터에그 다이어그램입니다. 각 이스터에그 아이콘을 클릭하면 그에 맞는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각 작품들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암시하는 이스터에그 힌트들을 가시적으로 확인하면서 세계관에 대한 본인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품 연결의 모빌은 연결이라는 개념에 대한 재해석을 표현하는 오브제이자 관객 입장에서는 힌트보드입니다. 저는 연결을 그 행위의 주체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지는 어떠한 관계성으로 봤습니다. 모빌의 각 조각들은 서로 겹쳐 보이거나 비쳐 보이기도 합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따로따로 흩어져 보이거나 혹은 어떠한 모양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시선에 따라 순서에 따라 또 부여하는 서사에 따라 모빌 조각들의 연결성은 다양한 형태를 띱니다. 저는 어떠한 이야기들의 관계성을 감상하는 주체가 직접 찾아가고 창의적으로 재정의했을 때 비로소 그 연결이 온전히 감상하는 주체만의 경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임과 예술 환상의 전조에서 SOS 작품들을 감상하시면서 본인만의 창의적인 연결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요즘에 키워드가 되는 메타버스, 그러니까 유니버스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을 수 있다는 그 자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답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신화나 많은 것들이 연결돼서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 저의 이제 미술관 이번에 이제 전시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중간에 저희가 또 한 분 그 인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자리가 같이 있기까지 저희 대전시립미술관에서 권민희님께서 아까도 몇 분이 말씀해 주셔서 같이 애써주셨습니다. 한번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개막식을 이렇게 줌으로 개최를 하고 대전시립미술관 카이스트 SNS 홈페이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했던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NC소프트가 또 작가로서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제가 사실은 오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앞에 발표들이 너무 좋아서 NC의 전시 장면은 저희가 따로 유튜브로 만들어서 같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시에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오늘 개막식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작가의 작품을 조금 더 알고 싶다.
이 작가의 작품과 조금 더 이해하고 싶다는 분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아티스트 토크 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조금 더 길게 얘기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게임과 예술이 어떤 과학기술 또 과학기술과 결합된 예술에서 어떤 맥락에 있는지를 심화한 토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남주환 교수님과 제가 남주환 교수님은 또 이제 교수님으로서 저는 미술관에 있는 미술관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저희가 어떻게 게임 예술을 심화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미술관이 자랑하는 빛난나 큐레이터는 또 음악을 사실은 전공하신 분이기도 하고 이제 과학예술까지 진입하시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훌륭한 큐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빛난나 큐레이터가 또 바라보는 이 전시가 어땠는지 또 전시를 큐레이터 톡을 통해서 또 큐레이터가 보는 세계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은 한 자리에서 각자의 얘기를 함께 들어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 작가님들이 함께 모이고 라운드 테이블을 구성해서 그리고 또 오늘 저희가 또 굉장히 많이 애써주신 두 분의 조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조교님들이 라운드 테이블을 구성하시고 또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좀 폐회사를 이제 오늘의 그 개막식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전시는 또 이제 학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일반인들과 무한히 만나는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다르냐 하면 저희의 게임과 예술 환상의 존재는 무시간성, 무공간성의 세계이지만 전시는 3개월이라는 시간 그리고 대전시립미술관 창작센터라는 공간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무시간성과 무공간성이 시간성과 공간성으로 다시 융합돼서 재해석된다는 점이 굉장히 놀라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개막식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대전시립미술관 창작센터, 대전역에서 걸어서 도보 20분입니다. 그리고 잘 알려진 성심당 맞은편에서 오셔서 한번 직접 보시면서 자기 것이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시를 요번 온라인 개막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남주환 교수님의 마지막 코멘트를 들으면서 오늘의 개막식을 마치려고 합니다. 남주환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멘트는 제가 준비한 게 없어서 이렇게 마무리하실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바톤을 주시네요. 네, 일단 오늘 사실 온라인 개막식이고 해서 어떻게 진행될까 좀 걱정이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근데 오히려 더 진지하게 작가들이 본인들 얘기를 해주고 실제로 저도 어떤 생각으로 작품을 만든지 궁금했었거든요. 오늘 그런 얘기를 또 진솔하게 잘 들어볼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더 이해를 넓히는 기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저희 이제 작가진들 관계자분들 외에도 참석해 주신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저희 문화기술대학원 학생들 이름도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전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저희 대학원에서 시티플레이라는 이름 하에 이러한 전시, 공연, 문화 기획을 꾸준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석을 못했더라도 다음 기회는 꼭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모든 분들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면서 오늘 개막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